할렐루야. 워런의 목사 노트 말씀은 신명기 9장 22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냐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베라와 마사 그리고 기브론 핫다와와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일을 회고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일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고하고 나서 또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고 또 복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열거한 네 개의 장소 중에 디베라는 시내산에서 1년을 보내고 또 법궤를 앞세우며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어진 일입니다. 백성들이 공연한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불로 징계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마사는 출애굽 첫해 물이 없어 원망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했던 장소입니다. 기브론 핫다아는 고기를 먹지 못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매출하기 때로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지만 불평하게 만든 주동자들을 하나님께서 징계로 죽게 했던 장소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데스 바니아는 열두 정탐꾼을 보냈던 장소이고 정탐하고 돌아온 열 명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이들의 말을 동조했던 백성들로 인해 38년의 방황이 시작됐던 곳입니다. 이처럼 믿음 없으면 어떤 일로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모세가 회고했던 것처럼 패역한 자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하며 하나님의 일하심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로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기회가 주어져도 놓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지금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 40년을 광야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전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과거의 실패를 언급하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똑같이 불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을 만한 공로와 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되어진 것들입니다. 앞서 열거한 것처럼 그들의 믿음은 환경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들의 반역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아예 멸하시겠다고까지는 크게 진노하실 때 그럴 때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가나안 목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중보 기도가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먼저 주의 기업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앞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내 백성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의 백성이라고 앞서 언급한 내용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지금껏 놀라운 기적과 이사로 인도하셨고 날마다 만나를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 인도해 주셨으니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니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멸하시면 다른 민족이 하나님을 의심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과 언약과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심각한 죄를 지적함과 동시에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비교하며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중보 기도로 통해 겨우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내가 누리는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여김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니 나의 어떠함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십시오. 뿐만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자들은 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범죄하여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서도록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한국교회가 무너졌다 한탄하기보다 한국교회 가운데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일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심을 감격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교만에 빠지지 않고 나 자신을 과시하거나 남을 멸시하지 않도록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의 힘으로 순종할 수 없음을 늘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주님만 의지하며 이 하루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